뜻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각처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이 제 우선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신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여정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이들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얼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피반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본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변 열강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되어질 그러한 그 예언적인 그런 이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성도들의 마지막에 삶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사역이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잘 입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그 사역 가운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내가 봄에 그랬어요. 4장에서부터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그렇게 쭉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 24장로들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변의 열강들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텐데 그들은 그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광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뭐 개나 돼지나 다 뭐 믿음 생활하는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뭘 주느냐? 믿음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딱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건 아니고 세상 종교나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구원 안에 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 요즘 교회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에 보면 교회론,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냐? 만세전부터 있었어요.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창조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 교회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원형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의 원본, 원형이 오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이 교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첫 주님과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요. 빵을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이 영적 임재설인 거예요. 천주교는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걸 화체설이라고 그래요. 화체설. 실제 신부들이 성도들의 입에다 넣는 성도들에게 입에다 넣어주죠. 지금 받아서 이제 먹습니다만 그 석체 입에다 넣어준 게 그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생각을 해요. 그 화체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신교는 뭐라고 하죠? 영적 기념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것은 영적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빵 실제 분석해 보면 빵이에요. 카스테라예요. 그런데 그 빵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예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드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인데 뭐라고 그래요? 피다. 받아 마시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처럼 여기 지금 보세요. 이사야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보시면 2절에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거기에 들어오도록 할지어다. 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는 심지가 그래서 심지 마음에 뭐예요? 마음이 한번 믿으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한번 믿으면 변치 않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변하거든요. 내가 부모를 믿습니다. 변해요. 시절이 다 이렇게 흘러보세요. 키가 크고 잘하고 지가 결혼시켜 놓으면 마치 지 혼자 말이죠. 다 뭘 한 것처럼 생각해요. 변해요. 친구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다. 뭐가 영원한 친구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친구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지가 곧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가 고든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신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이 약속하는데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뭐가 안 변합니까?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안 변한 게 없어요. 다 변해요. 어떻게 보면 깊이 보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요즘 노떼 보세요. 노떼.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다 했을 때는 형제라고 해요. 예? 우리는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다. 재산 때문에 보세요. 변하잖아요. 서로 원수돼가지고 말이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예, 물질 하나 들어가면 사람이 확 가닥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들어가 계기도 해야 되면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오는 영혼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선사하죠? 집사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다 선서를 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뭐가 충성합니까? 하다가 가는데. 자기 하다가 섬기다가 힘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을 때 보세요. 무슨 장로, 뭐, 권사 직분을 받을 때, 에? 평생토록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할 겁니다. 뭐가 헌신합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인간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이, 그건 불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저도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 40년 동안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 다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넌 다음에 목사 될 거냐 죽었다 살아나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목사 되겠다. 왜? 신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신의지. 이 신지가 곧다고 하는 것은 신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변하지 않아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베드로에서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도 예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은 견고한 거예요. 거기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람만 불어도 그냥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모진 풍파가 일어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누가 붙잡아 주시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원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나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찬양하는 것이 꼭 우리가 찬송가에 곡만 붙어 있는 게 찬양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곡이 붙어 있지 않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용어도 뭐겠어요? 찬양인 거예요. 어떤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곤핍하고 어려워도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돼.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내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나를 아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게 찬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 밉다, 나를 좀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헐뜯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주의 저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한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협하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게 했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와 관계에 미움되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전부 아름답게 섬기고 그런 일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성전에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